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스 뮤직, 디스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음악에 대해 디스커스, 논의하다, 논의하는 코너입니다. 네. 매주 노래를 정해서요. 다양한 각도에서 칭찬할 건 하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애정 섞인 쓴소리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요. 디스 뮤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노래가 있다면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세계로 확장해가고 있는 뮤지션이죠. 송민호의 도망가. 네, 송민호의 도망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두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네, 요즘 굉장히 좀 아티스트로서의 행보가 좋은 게 미술도 그리고 네. 미술도 하시고 뭐 사진도 잘 찍고 그래가지고 뭐 런던 사치미술관에 송민호 씨 그림이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현대미술계에서 되게 인정받는 유명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그때 옛날에 나 혼자 산다 슬리피 씨가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 통화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 그럼요. 그때 기억하죠. 슬리피 씨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른다라고. 누구시죠?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슬리피 알지? 예 예. 너 슬리피 형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 뭐 하시는 분이셨더라라고. 아이 뭐 제가 웃기려고 그랬겠죠. 맞아요.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웃기려고 그랬다. Am I now? 뭐라고요? 잘 지내? Am I now? Yo, Zacho. 갑자기 지금은 왜요? 아니 스펠링을 하나하나 부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또 요즘 트렌드다. 그분들이 해서 이제 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둘이 친구구나? 아니죠. 한 살 어려요. 아 친한 씨가 어린데 둘이 이제 원래 그룹을 같이 그 블락베리 베이스장이었잖아요. 민호 씨가. 네네. 자, 힙합 뮤지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계기가 아무래도 쇼미포 같은데, 쇼미더머니4요. 네네. 네, 세 분이, 아, 저희,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송민호 씨의 장점이 뭐다? 아버지, 이거. 아, 아버지. 아버지, 이거.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네. 랩을 굉장히 잘합니다. 스킬도 많고, 네.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요? 그리고 음악이 일단 되게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요. 되게 대중음악 할 것 같은데 은근히 앨범에 딱 나오는 노래들은 되게 좀 어렵고 네. 외힙 같은 느낌이 많더라고요. 외국 힙합. 네. 슬리피 씨는요? 뭐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예능으로서도 네. 너무나도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지만 네. 너무 임팩이 셌어요. 쇼미가. 아 쇼미가 그쵸. 쇼미 임팩이 너무 셌어요. 그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쇼미의 그 아버지 하나가 사실 세긴 했죠. 아버지! 너무 셌다. 네. 왜냐면 컴피티션에 나가신 지금 뭐 딘디씨도 나가보셨겠지만 얼마나 떨려. 거기다가 나는 이미 대형 기획사에 지금 뭐 아이돌로 지금 돼있고 얼마나 이 시선이 부담스럽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도 하나도 떨림 없이 진짜 이게 진짜 뭔가 날 무시하지 마라. 나는 진짜 힙합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송민호 씨랑 이제 무대를 송민호 씨 무대하는 것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봤을 때 제일 저는 민호 씨 장점인 게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 제스처가 그 절제된 제스처에서 나오는 그 것들이 너무 멋있고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아이돌 중에 랩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이란 타이틀 빼고 가도 거의 진짜 랩은 어디 가서도 안 꿀릴.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아무리 랩을 잘해봤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네.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긴 했죠. 근데 아이돌에서 랩 잘해봤자 우리 힙합 언더그라운드를 이길 수 없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 뽑을 머리 슬리피 때. 예. 네. 그쵸. 이제 수염 한창 기를 때. 네. 인사 아무도 안 할 때. 네. 근데 뭐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증명을 했지만 송민호 씨가 정말 각인을 시켰다. 송민호는 정말 랩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2년 만에 나온 민호 씨의 두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 도망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소개글부터 볼게요. 슬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도망가 에마 에노 민호죠. 작사 민호 작곡 민호 강욱진 디기 편곡 강욱진 디기 Am I Now 에마이노 두 번째 풀 앨범 테이크 두 번째 정규 앨범 테이크는 뮤지션 송민호라는 영화 가운데 12개의 인상 깊은 테이크와 같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는 아티스트 프로듀서 송민호의 마음을 담았다. 도망가는
기존 에마이너의 솔로곡과는 다른 차가운 가로 열고 칠 가로 닫고 느낌의 벌스와 대비되는 랩 강렬하게 터지는 훅이 매력적인 곡으로 구성마다 바뀌는 편곡이 재미를 준다. 두 가지 의미를 담은 도망가라는 키워드에 감정이 온전히 녹아든 에마이너의 목소리로 몰입감을 더했다는데 갈갈갈. 예, 딱 보니까 회사에서 써준 네, 완전 회사 느낌이죠. 완전 회사 느낌이고 네. 제가 볼 때 만약에 민호 씨한테 이거를 쓰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되게 짧게 나왔을 것 같아. 아니면 되게 장문의 글이나 되게 짧은 좀 글, 어렵게 뭔가 도망가 딱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솔직히 그냥 위너 곡 같았어요. 아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민호 씨 어떤 솔로 앨범의 솔로 색깔보다는 아니다. 그 전에 너무 임팩트 컸던 안악내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위너 이런 YG 스타일의 트랩의 연장선? 지금 듣고 보니까 약간 위너가 해도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역시나 잘 나왔는데 조금은 안악내가 너무 셌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슬리피 씨는요? 저도 뭐 그 노래 일단 비트풍! 네. 비트풍이라고 하죠. 네. 그죠? 비트풍이 좀 비슷해서 뭔가 오 하는 건 없었지만 후렴이 이제 도망가 가가가가 꺼지라고. 그래서 어떤 부산 사투리인가 가가가가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가는구나. 아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거기 가가 글로 가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괜찮겠어? 가가 가지가도 가가거든요. 이거 가지가라 가가가라 가지가 거기로 가라 가가 가지고 가라 뭐 걔가 걔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건 민호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 그렇죠. 왜냐면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이미 네네. 포함돼 있는 도망가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도 뭔가 우리가 상상해서. 그 요거는 좀 임팩이 그러니까 멋을 추구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음악을 네. 할 때.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부분을 기억을 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제목부터. 네. 가가를 그래서 생각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여기를 더 멋있게 갈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 곡의 포인트는 네. 맞아요. 멋있게 갈 수 있었어. 도망가. 안 멋있는데. 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네. 뭐 다른 멜로디를 주면서 갈 수 있었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때 딱 임팩이 오는 거지. 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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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갑시다. 네. 저는 도망가 듣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벌구 씨 얘기를 해보 벌구 씨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진짜 위너가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막 그렇게 요즘 송민호 씨의 감성이 여기 잘 담기지 않았나. 이제 너무나 래퍼예요. 막 이런 느낌이 좀 없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은 약간 저 예술가예요. 아티스트입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도망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또 그 뮤직비디오도 봤고 그 무대도 봤는데 굉장히 뭔가 지홍이 형 느낌을 내는 아티스트가 이제 또 생기구나.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은 안악내랑 도망가 중에는 벌구 씨는 안악내. 무조건 안악내. 슬리피 씨는? 저도 안악내 둘 중에서 고르라면 안악내죠. 그래. 제가 클럽에서 DJing 할 때 안악내는 무조건 들었습니다. 아 근데 터지죠. 그 노래는 틀면. 그럼요. 일단 가사도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그래. 떡떡 누구 없어? 와우. 와 똑똑 거기 누구 없어. 와 좋았어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제가 알기로 SBS 음악 무대였나 연말에 거기서 네. 했던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 안악내 무대요? 금색 옷 입고 이렇게 날개 벌어진 거에서 딱 하는 무대 계단 내려오면서 했던 게 되게 멋있었어. 아 맞죠. 근데 저는 송민호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몸이에요. 몸. 몸. 네, 그게 제일 저는 뭔가 송민호 씨가 잘 뽑아낸 것 같은 느낌. 그리워 너의 몸. 그 도망가에서 가장 꽂혔던 부분이 어디예요? 저는 갑자기 아웃사이더 빙이 돼가지고 이거 할 때 그게 사실 잘못하면 되게 별론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 네. 센스 맞아. 있었어. 그래서 커피 커피기도 보이지 않겠네. 이름도 바꾸고 성격도 착득 캐터. 거기 아닌데. 아 그런가요? 안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아닌데. 맞을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뭐 그
호기야 잔뜩 치 널 찾아다닐 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 둘이 받아도 보기 힘든 듯한 친구들 그렇지 호기 좀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호기야 잔뜩 치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게끔 난 근데 이거 가사도 되게 좋았어 성형도 잔뜩 해서 호기야 잔뜩 치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게끔 이 가사는 좀 생각을 해도 쓰기가 조금 힘든 가사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서 잘 표현을 했다 요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뒷부분에 꺼지라고 이거 꺼지라고. 거기서 딘딘씨 생각 한번 났어요. 얘가 좋아할만 하겠다 이거.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구성마다 바뀌는 편곡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벌구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지금 봤는데 네. 구성마다 바뀌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 도망가 곡에서. 그 끝부분에 조금 뭐 추가되는 정도? 랩할 때 좀 빠지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인데 너무 조금 회사에서 좀 너무 거창하게 썼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오히려 심플한 노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그럼 심플하면은 뭐 악기가 하나 추가된다든지 악기가 되게 미묘하게 추가돼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드럼의 시퀀싱. 드럼의 시퀀싱도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송민호 씨가 직접 밝힌 도망가를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일단 주변 반응이 제일 좋았고 후렴이 대중적이고 잘 꽂혀서라고 합니다. 그 타이틀을 정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하시나요? 처음 인트로. 인트로? 이 노래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치. 딱 인트로만 듣고도. 네. 아, 딱 생각나는. 네. 그런 거. 인트로가 좋은 노래가 저는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픽하이의 우산도. 아. 딱 인트로만 들어도 알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에픽하이 노래들이 특히 인트로가 많이 맞아.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1분 듣기 이런 것들이 무료가 됐을 때 그때부터 후렴으로 시작하는 노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1분 미리 듣기가 생겼을 때부터 네. 시작하자마자 어느새 빗물이 그죠 그것도 그런 셈이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 노래 좋은데 하고 쭉 들을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하고 그쵸. 오 좋은 발언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네. 슬리피 씨는 뭐 타이틀 결정할 때 뭘 가장 중요시해요? 궁금해요 저도 좀. 하도 싱글밖에 안 돼서 무조건 타이틀이 되긴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크레파스를 타이틀로 정했을 때 네네. 그런 거 그런 안목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거는 이제 어떤 네. 내가 어차피 음원 강자가 아니라면 네. 수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앨범이 묻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네. 뭔가라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길 원해요. 뭔가라도. 그래서 그 크레파스 같은 망작이 조카의 크레파스는 18색깔 결국 인정했네요. 망작이라고. 네. 아니 뭐 망작은 아니고 타이틀을 근데 선정할 때는 사실 대중적인 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무지 못하는 맞아. 그래서 멜로디나 아니면 네. 키워드 자체가 좋으면 그걸로 가기도 하죠. 도망가가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도망가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혹시? 아쉬운 점은 사실 없고 하나 있어요. 뭐요? 노래가 너무 짧아요. 맞아. 더 듣고 싶은데 맞아. 갑자기 뚝 끊겨서 이게 뭔가 아쉬움의 그런 멋인가? 아쉬움의 멋. 예,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짧은 노래. 짧고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야, 1분 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에. 그렇죠. 네. 본인도 있잖아요. 1분짜리 노래 이거 뭐? 너의 결혼식. 그 굉장히 트렌디한 거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장 먼저 따라했다. 성원이의